영국 런던의 민심을 완전히 바꿔놓고 전문가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 모두 0.5초 내에 이뤄진 판단인데 이런 것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현재 영국 전설 앨런 시어러는 물론 BBC의 EPL 전문가들까지 경기 직후 손흥민의 두 골에 대해 모두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손흥민의 활약이 매우 특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흥민은 경기 시작 이전부터 주장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사인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영국 현지에서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손흥민의 정신력에 대해 극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이번 경기 이전에 현지에서 다양한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전 경기,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승격팀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며 유독 손흥민만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손흥민이 더 이상 상승세가 아니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여름에 손흥민을 토트넘 방출 리스트에 올렸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손흥민이 여전히 주장 역할을 맡고 있음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일부 현지 팬들조차 손흥민을 이제 과감히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 무승부의 책임을 손흥민에게 돌렸습니다. 축구계에서는 토트넘이 부진할 때 유독 손흥민 책임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번 시즌은 고작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것은 황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늘 경기로 인해 EPL의 레전드급 선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MOM, Man of the Match으로 선정되었고 기록으로 봐도 손흥민은 오늘 골로 인해 EPL 역사상 122골을 기록하며 역대 골 20위에 올랐고 EPL 외국인 선수 중에는 통산 골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득점기계인 손흥민을 방출하자거나 선발에서 제외하자는 현지 여론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만큼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을 손흥민에게 전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경기 전 이벤트에 웃으면서 등장했습니다. 이를 본 영국 해설가들은 보통 팀이 어려운 상황일 때 선수들은 이런 이벤트를 피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사인회에 호날두처럼 노쇼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오늘 컨디션이 최고임을 보여주었고 곧바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손흥민이 에버튼 골키퍼인 픽포드를 압박해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은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BBC는 이를 두고 손흥민이 엄청난 스피드로 에버튼을 압박했다며 극찬했습니다. BBC 패널은 이 골이 완벽하며 특히 마지막에 손흥민이 너무 완벽하게 골을 처리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했더라도 픽포드가 태클을 걸어 손흥민이 넘어질 뻔해 PK가 선언될 뻔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빠른 스피드로 압박한 직후 볼까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빼놓고 드리블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EPL 역사상 최다 골을 기록한 BBC의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해 최고 클래스 선수에게서 볼 수 없는 타입이라며 보통 골키퍼를 이렇게 압박해서 골을 넣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장면인데 특히 최전방 스트라이커나 월드클래스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라이커는 자신이 골을 넣는 순간에만 뛰는 게 일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손흥민은 골을 넣을 때만 뛰는 게 아니라 경기 내내 어디서든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유일하게 30대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린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항상 전방에서도 골키퍼나 최전방 수비수를 빠르게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EPL에서 그러한 거리를 수치로 나타내 보았더니 나이 어린 20대 초반 선수들을 제치고 손흥민이 1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이 이러한 골을 넣어서만 놀라운 게 아니라 그의 자세를 칭찬하고 싶다고 말하며 모든 EPL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며 최고의 극찬을 보냈습니다. BBC 패널은 보통 스트라이커는 드로잉 상황에서 수비수를 한 차례 압박한 다음 골키퍼까지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트라이커들은 저렇게 뛰고 나면 다음 플레이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은 저런 식으로 골키퍼를 한번 압박하면 두세 번의 소공 체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엄청난 체력으로 경기 내내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에버튼 수비수들을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 내내 손흥민이 보여준 스프린트는 다른 선수들보다 20% 이상 빠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전에 그렇게 골키퍼까지 압박하며 경기장 전체를 빠른 스피드로 휘젓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50분경 손흥민은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프린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에버튼의 최종 수비 라인을 돌파하는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도 결국 존슨이 손흥민의 크로스를 제대로 넣어주지 못해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케인이나 다른 팀의 택배 크로스를 날려주는 윙어들만 있었다면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달성했을 장면입니다.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스피드에 대해 지난 몇 시즌과 비교해도 전혀 줄지 않았다며 손흥민은 여전히 매우 빠른데 왜 손흥민에게 팀을 떠나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은 현지에서 판더벤의 스프린트도 놀랍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손흥민의 마무리라고 했습니다. BBC 전문 패널은 이 장면에서 판더벤이 센터백으로 80m를 드리블해 페널티 박스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했다고 했습니다. 판더벤의 질주에 놀랐지만 이 장면에서 최고 클래스를 보여준 것은 손흥민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판더벤보다 시종일관 앞서갔으며 심지어 스피드를 조절하며 오프사이드 라인을 맞췄습니다. 마지막에 판더벤의 볼이 왔을 때 사실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더벤이 한 박자 빠르게 손흥민에게 볼을 넘겼어야 손흥민의 슈팅 각도가 편안하게 나오는 상황이었고 너무 깊숙한 각도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지만 손흥민은 속도를 줄이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각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약발인 왼발로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공을 흘려보냈으며 이로써 두 번째 골을 월드클래스 골로 만들어냈다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확하게 골키퍼의 하단 부분으로 공을 때려 마무리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 역시나 팀원들이 잘해줬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멀티골을 넣어 기분이 좋았고 늘 같은 모습으로 계속 팀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득점력이 전혀 죽지 않았다며 만약 방출했다면 토트넘은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선수들이 국격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뜻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 퍼진 사진 하나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은 90대 노부부가 거주하는 집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처참하고 천장, 벽, 바닥 등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 사는 인물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인은 6.25 한국전쟁 당시 가장 격렬했던 전투로 꼽히는 백마구지 전투에서 활약하며 생사를 넘나드는 곳에서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뼈저린 가난이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이 노후됨은 물론 폭염 속에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곳에서 아내의 병이 심각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매일 그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이름도 얼굴도 모를 한국인들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나타난 이들은 무더운 여름에 가장 필요할 에어컨을 비롯해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과 전기세 일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가전제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인프렛이라는 한국 기업 소속으로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같은 참전용사들에게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고로 반찬을 훔쳤던 참전용사에게는 생활기 선물 카드를, 피부염에 걸렸지만 씻을 수 없었던 참전용사에게는 화장실 개선을, 뚫린 천장으로 빗물이 새는 집에 살던 참전용사에게는 천장 수리를 지원하였고 이번에도 어려운 참전용사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기업 인프레시의 후원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티셔츠와 볼캡은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자는 Thanks to Remember라는 문구를 넣어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상품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시 이 후원에 동참하며 꾸준한 행보를 보이는 인프레시를 응원하려 합니다.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신 참전용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